하급한 일이 생겨 개경에 좀 다녀오리다. 피치 못할 일로 상세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가나 이틀 후면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시오. 미안하오. 다녀와서 봅시다. 대체 무슨 화급한 일이기에 이 밤에? 어떡해 언니. 아무래도 꿈자리가 사나웠던 게 이것 때문인가 봐요. 이 사람아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게야? 개경엘 좀.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공주님께서 찾으시네. 어서 들어가 보게. 어서. 개경에 다녀왔다고? 예, 공주님. 대체 무슨 일인데 내게 말도 않고. 실은 얼마 전 형관사의 집 앞에서 살해된 발혜인 때문에 그 집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형관사를 만나고 왔단 말인가? 예. 공주님께서 괜한 걱정하실까 염려되어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어찌 되었나? 뭘 좀 알아냈는가? 아닙니다. 강교관, 지금 이러는 이유가 김행수를 의심해서인가? 어찌 아셨습니까? 김행수의 신원에 대해서는 내 사실상 서희공이 보증을 하시지 않았는가? 대체 김행수에게만 그리 나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내 목숨을 살렸고 나와 이 명복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란 말일세. 다시는 김행수와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게. 이건 명령일세. 지금 경주원군이 없어져 뒤숭숭한 판에 강교관이 엉뚱한 일에 매달려서야 되겠는가? 경주원군이 없어지시다니요? 궁을 나갔다네. 개경에서 오는 길이라면 혹 도중에 만나지 못했는가? 못 봤습니다. 아니, 왜 궁 밖으로 나가셨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조심하셔야 할 뿐이. 누가 왔다고? 경주원군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었지. 어서 메시어라. 예, 나으리. 아니, 원군. 저희 집에 어인 일이십니까? 경주원군이 최선의 집에...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젯밤 명복궁을 나와 밤새 말을 달려 지금 막 형관사의 집에 들어갔다 하옵니다. 전하, 어찌하올런지요? 시위군을 모두 불러들여라. 그리고 고뇌관을. 과인의 갑주를 가져와라. 전하. 뭘 하느냐? 이것은 대형무안이니라! 정말 나를 부른 적이 없단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제가 원군께서 어디에 사시는 줄 알고 사람을 보냅니까? 그래도 이리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원군. 지난번에 잠깐 뵙고 사라져버리셔서 얼마나 서운하였던지. 아니, 원군. 어찌 그리 그냥 일어나십니까? 초대한 적이 없다면 가야죠. 어허, 왜 이러십니까? 얘까지 오셔놓고 그냥 가시다니요. 나는 그대들과 별로 할 말이 없소이다. 그래도 차는 한잔하고 가세요.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또 불쑥 가신다니. 일이 되면 결례지요. 그렇습니다, 원군. 저희가 무슨 상종 못할 괴물들도 아니고 잠시 앉았다 가십시오. 왕위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거처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다. 왕옥을 속히 나와 오라를 받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 나으리!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군사들이 난입해 노복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잡고 있습니다. 오라! 감히 어떤 놈이? 왕옥을 속히 나와 오라를 받으라. 내 이놈, 웬 놈이길래 감히 이곳에 사행패를 부리느냐? 나는 내군 시위군의 상장군이다. 전하의 지엄하신 명으로 대형모반의 죄인을 잡으러 왔다. 대형모반이라니? 내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러는 것이냐? 모두나 봐라, 이 자들은 대형죄인들이다. 아니, 이러지 못하겠느냐? 나는 이 나라 형주를 관장하는 형부하는 사람 말이다, 이놈! 경주원군! 아, 강공! 이따 쳐라! 부부하니, 감히 내 누이 동생이자 선왕의 빌동락해놓고 그 무슨 괴변이란 말인가! 왕자님! 송아! 아가! 아가 송아! 계령군과 순덕궁주를 해치란 자들의 배후가 저 민관어 사이십니다! 형신을 시행하라! 내가 가야만 해요. 그래야만 전하를 뵐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건 너는 선왕의 비였다. 그분을 삼아 한 것이 죽을 자라면 그 처벌 제가 받겠습니다. 그분을 풀어주세요, 오라버니! 아이가 태어나면 상이야 순으로 지어주시오. 아! 아, 궁준이! 궁준이! 선왕! 선왕!